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삼국전기로 유명한 IGS의 병맛 대전 액션 게임 에일리언 챌린지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황비용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8번, 왼쪽으로 4번, 아래로 4번 누르면 황비용이 선홍으로 변경됩니다. 선홍은 신선이자 최종 보스로 영웅판 이름이 클라우스인데, 싸우기 전에 빨간 외투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봐서는 산타클로스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켓으로 변신하는 액체 인간, 목이 늘어나는 피에로, 가슴 미사일을 발사하는 여자 무사 등 정신 나간 캐릭터 중에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캐릭터입니다. 사용하는 필살기로는 전기 장풍과 어디서 본 듯한 사이코 크러셔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신선다운 기술로는 구름에 앉아 돌진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필살기로는 대각선 위쪽으로 충격파를 날리는 신파가 있는데, 해당 기술은 근접부터 공중까지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고, 타이밍만 맞으면 상대방의 장풍 기술을 막아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